W의 젬스톤인데. 5번? 야. 802 하트님. 아, 3, 4번 되겠네. 세미 뭐야? 뭐지? 야, 자본력이 무지막지하다 지금. 반지는 왜 다 있는 거야? 메커는 6억이. 아, 4만 정도 되려나 보네. 리 어차피 이걸 끼니까. 아, 반지가 다 있긴 한데 나중에 애매하겠다. 뭐가 애매한 줄 알아요? 3렙짜리 사가지고 나중에 애매할 거요. 이거 왜 만들었어? 120제에다가 130제 해야지. 교물을 만드셨네. 112 18% 딥닥 27% 27% 27%가 애매해. 2초 봉홍물 대신 갖고 오나. 그러지? 어. 6에 8. 왜 이렇게 오늘 신청자는 왜 다 골클베리 많은 것 같네. 보장탭이 많은 것 같네. 야, 딱 봐도 자본은 많은데 템이 좀 애매한 것들이 많네. 그냥 느낌이 그래. 어. 27. 956 마이스터 이어링. 아, 이 템은 다 22성인데 애매하다. 그지? 애매해. 아, 이것도 애매하네. 40, 29에 99. 야, 이거 이건 좋네. 야, 음암무시하네. 음암무시 40. 아델이 방무 하나 쓴다는 것 같던데. 아야, 이거 참 아쉽게 해놓구만. 요런 거 한 번씩 수정해줘야지. 아야, 저 이게 맞추는 게 취미라. 괴롭네. 아예,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질문을 정리해놓으셨다고. 여보세요? 예. 아, 네네, 말씀하시죠. 유니온 상하 반전되는 줄은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제가 그거 물어볼 거 조금 방송 보면서 적어놨는데. 네네. 알아보니까 아델 방무가 8,000 아니면 두 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네네. 제가 8,000은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아놨고 엠블렘이 있는 방무가 한 줄이 끝인데. 네네. 나머지 한 줄 넣을 거면 무기에 넣어야 될지 보조에 넣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6,000은 찍으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보공에 있는 거를 방무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보보방을 아니죠. 아니죠. 게... 보보공을 사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유니온을 보공으로 네. 배치하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방무가 두 줄 그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보공이 조금 부족해지면서도 방무가 높아지니까. 그죠. 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죠? 두 줄이 필요하면은. 그죠? 다 가져갈 네.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제 템이 아까도 자본력은 있는데 살짝씩 하자가 있는 게 많잖아요. 아, 제가 정확히 맞았습니까? 아, 제가 안 그래도 22성은 구하고 싶은데. 네네. 22성 템들이 워낙 너무 비싸서 그 빨리 사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하자 있는 것들 제가 큐브를 돌려보거나 추억을 돌려보자는 식으로 사왔거든요.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팔 때 똑같이 팔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거죠, 사실. 아,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러면 지금 방어구들 망토 빼고 전부 22성인데 네네. 여기서 만약에 제가 큐브를 한다든지 추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팔고 새로 22성 제대로 된 걸 사온다든지 한 4가지 선택지 중에 한 분씩 이거는 뭐 추업을 돌리는 게 차라리 더 싸게 먹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찍어주실 수 있는지. 자본력이 얼마나 되시죠? 자본력 여기서 지금 일단 무기를 22성 보보공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자본력이 무제한입니까? 여기서 한 1,200장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더 하면은 300장까지도 될 것 같고. 아, 템 하나당이요?
아니 아니 아 전체적으로요? 팔고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한 거라서 300 300이면 한 8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네 무기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 근데 이미 다 템이 좀 돼 있으셔가지고 800 일단은 벨트는 저는 사는 거 추천합니다. 하의는 그냥 써야 될 것 같고 상의는 큐브 좀 해서 21%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풀만은 건드실 거면은 네 사세요. 좀 애매해요. 파풀은 좀 애매한데 지금 스펙에 따르면 27% 괜찮거든요. 근데 나중에 네. 별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쓰다가 나중에 깔끔한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얼짱은 20성 마무리 하셔야 되고 아 모자가 좀 애매하네. 모자는 진짜 애매하네. 네, 996이라서 아니 AD 때문에 애매. 모자 좀 애매해. 둘 중 하나 좀 사거나 아 바꾸려면 AD를 큐브는 AD 돌릴 수 있어요. 윗장 바꾸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 할 거면은 아 근데 에디도 사실 두 줄 올리는 거라서 모자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해. 처음이 잘 됐어야 됐는데 마이스터링 쓰실 거면 22성 타시면 될 것 같고 견장은 큐브 아니면 사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사실 견장 같은 것도 구하면 다 구할 수 있긴 해가지고 도미는 저는 살 것 같아요. 22성 30%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마이스터링도 좀 애매해요. 다른 건 몰라도 액세서리는 진짜 30% 가져와야 되거든요. 아 액세서리는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애매하죠 사실. 쓰기는 또 괜찮은데 팔긴 또 애매한 느낌? 3%가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보조도 다 바꾸셔야 되고 망토는 뭐 22성 쓰거나 22성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장갑은 그래도 쌍크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쌍크댐 22성 신발은 바꿔요. 그냥 새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추억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트는 쓰실 거면은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옵션 깔끔한 걸로 해가지고 펜던트는 메커 아니면 사실 놀시비인데 놀시비까지는 안 쓰실 것 같고 네 그냥 메커 소소하게 요 정도 쓰시거나 아니면은 20성 깔끔한 거 좀 사시거나 그 정도? 아 그러면은 메커를 팔게 되면 보장이 깨지는데 그러면은 7흑 2셋으로 7흑 세트 가는 경우도 많다 해서 그냥 상배 자리에 마도서 끼우고 벨트를 바꿀지 아니면 다른 한 부위로 어디 바꿀지 고민하고 아니 300만원밖에 안 쓰신다면서요. 아 근데 또 그 욕심이란 게 나다 보면은 또 얼마 쓸지 몰라서 아 300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 마도서 중에 두 개 제일 많이 쓰던 게 루컴마 마도서예요. 그게 제일 무난하긴 하죠. 그리고 또 반지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반지를 어떻게 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껴도 되나요? 반지요? 그거에 따라 달라요. 뭐 교불 상관없느냐 있느냐. 교불이면 실블링 같은 거야? 그죠 그죠. 제가 물식 실블링까지는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니 돈 얼마 쓸 거예요? 다시 정정하고 갑시다. 돈 얼마 쓰실 거죠? 300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아 한 5,600까지도 생각...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5,600 하실 거면은 놀시비 얼짱 사시고요 놀시비 펜턴트 사세요. 그리고 도미하고 놀시비 펜턴트 끼세요. 아 그러면 세트 효과 같은 거 다 깨져도 상관없나요? 고스펙 유저 중에 세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장셋은 없어요. 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지는 게 보장셋이에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만큼 레벨을 올려본 적이 또 처음이라서 모르는데 네. 이 아델 캐릭터 무릎 54층이거든요? 네네. 하드빌 파티 구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대신에 그 정도 있으면 좋아요. 레벨 250에 심볼 1140 아마 가면은 갈 수 있을걸요. 아. 참 희한하네. 제가 게임하면서 느끼는데 심볼은 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른 거는 꼭 25 올리는데 희한하게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심볼은 꼭 안 올리더라고. 참 아이러니 어떻게 보면 돈 투자하실 거면은 아까 말한 대로 놀시비 열장 사시고요. 놀시비 네. 펜턴트 하나 껴서 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네 뭐 지금 생각나는 건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